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씨,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제 채널에서 주민센터를 통한 아이들 후원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시고, 네, 다른 쪽에 봉사나 후원을 하신 분들도 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편에, 중요한 내용이 좀 올라왔는데, 네,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슬라는 옛말이다. 테슬라 목표 주가 $590. 네. 요 내용, 기사 내용 잘 좀 파악 좀 하시고요. 특히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요런 내용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예. 네. 천슬라는 진짜 옛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광석 구리에 대한 어떤 투기 수요에 대해서 지금 네,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할 것 같은데 내용도 확인하시고요. 특히 요거 네, 방금 전에 올라온 건데 서머스 인플레 막으려면 통화 긴축 필요하다. 연준도 유동성 고민, 네, 통제 고민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디지털 화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난에,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요건데, 지금, 네, 요런 내용도 있고요. 부자 네, 탈세,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요 내용,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전에 내용, 올라온 내용인데, 2008년 세계 금융이 촉발한 CLO의 그 발행이 폭주가 됐습니다. 요 그림에서 요 맨 마지막 요 막대 그래프가 현재 발행 중인 CLO입니다. CLO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회사채를 섞어 갖고요. 좋은 것처럼 꾸며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 정크 본드나 이런 회사채 그 발행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실을 엄청 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5월달, 4월달까지 해서 이 엄청난 양이 발행이 되고 있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다. 상당히 네, 의미가 심장한 내용이 올라온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그거 좀 잘 좀 파악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채권, 10년물. 지금 현재 아직도 2.1. 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가. 그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좀 계속 좀 팔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빨간 거는 파는 거고요. 파란 거는 사는 겁니다. 예. 좀 팔았는데 외국인 동향을 좀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년물 오늘 좀 샀습니다. 어제 오늘. 네. 좀 샀고 단기채를 보시면 예. 단기채도 좀 많이 샀죠. 예. 25일자. 그래서 이틀 동안에 이제 2조 가까이 좀 샀고요. 단기물. 그 다음에 달러 선물을 보시면 예, 팔았죠. 예, 원달러 환율 내려갔습니다. 요거. 예, 잘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거래소의 평균 ADR 값이 얼마냐면 92입니다. 지금 90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예,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게. 자, 코스닥은 보시면 예, 70대입니다. 70대. 잘 파악하시고 그만큼 심리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60대로 내려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자 거래소는 80대 네 어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살짝 올라왔는데 여기 상승 하락은 큰 의미가 없다.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하한가가 몇 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예 이게 어떤 붕괴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지금 상한가가 여기 보시면 많이 나오다가 막 9개, 7개 나오다가 확 줄었죠. 예, 확 줄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예, 좀 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팔로우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국채금리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얘가 계속 지금은 쉬고 있지만 조만간 위로 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EM입니다. MSCI 이머징 마켓 ETF죠. 네. 이거는 이제 오전에 끝난 거지만 제가 이제 그 장마감 시험할 때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 계속 박스권이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요 은봉, 요 생긴 날, 요 날이 언제냐면 네. 5월 10일이죠. 그래서 얘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죠. 예,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지금은 네, 큰 2월달 하락과 그다음에 자, 반등,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다가 살짝 반등을 준게 아닌가? 자, 이런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요 가격대 여기 요거 예. 한 52달러 요 부분을 붕괴시키는지 여부 한번 꼭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예, 그동안에 지지를 하고 박스권을 유지했던 박스권 이탈이니까 예,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요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네. 자, 일목균형표를 보셔도 네, 지금 구름대 저항을 받고 있죠, 계속. 후행스팬 캔들 밑에 지금 우리나라 예, 박스피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죠.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 자, 코스피는 거의 지금 벌어지긴 했는데 예,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얘 흐름도 아주 중요하니까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자, 빅스입니다. 오늘 변동성이 죽어서 예, 다시 18.99 예,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자, 계속 박스권 유지. 자, 이동평균선으로 본 네, 코스피입니다. 자, 계속 유지하고 있죠? 네. 지금 그래서 21선에 지금 걸린 모습이죠. 네, 21선에 그냥 걸려 있고,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여기 5월 10일 요 구간, 아까 EEM에서 비슷한 모습, 네, 요 은봉, 네, 요 은봉 잘 보십시오. 예. 지금 몇 거래일째냐면 8거래일째 여기를 못 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늘어진다는 얘기는 네, 올라가는 것보다는 예,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예, 잘좀 보셔야 될것 같다. 오늘 양봉이 생겼지만 자 여기를 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 고점이 얼마냐? 예, 3,210입니다. 네, 시장은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횡보죠. 61선도 보면 계속 옆으로 가고 있죠. 예, 조만간 이제 21선도 이제 내려오고 있고 계속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이동평균이 다 모일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방향성이 중요하다. 계속 박스권.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파동이나 큰 대파동 상황에서 이제 봤을 때 일단 리딩 다이아고널 1파, 2파. 자, 이 고점을 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여기 고점을 넘지 않는 이상 예, 파동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계속 이렇게 박스권이다. 자, 그래서 예, 3,100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3,070, 네, 요거 말씀드렸죠? 3,070, 네.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 계속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다. 뭔가 예, 결정이 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하고 있죠? 네.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네, 거래량이 안 들어옵니다. 보시다시피, 예. 이따도 좀 조금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거래량이 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락이든 상승이든 없는 겁니다. 아주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주봉인데요. 이번 주는 조금 늘리는 모습이죠. 5원 10점 빠졌고요. 그래서 얘도 지금 현재 네, 요 구간부터 해서 이렇게 박스권 보이시죠? 네. 고점 찍고 내려오고 다시 고점 찍고 내려오는 요 상황.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네.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요 부분. 네. 자, 잘좀 보시고 앞으로. 그러면 주봉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까?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구름대 안에 들어왔다가 자, 여기서 또 방향성을 정하겠죠. 위로든 아래든. 네. 자, 그런 상황이 있고, 조만간 추세는 아래쪽에 조금 우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신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네, 그건 좀 지나 봐야죠. 네, 주봉이니까. 네. 그다음에 일봉상에서 보시면 자, 일봉에서는 자, 네, 크게 좀 보시면 1월 달 저점에서 자, 여기 고점까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됐죠. 자,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에서 살짝 눌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저점에 대해서 자, 여기 고점까지 얼마 돌렸냐? 50%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 61.8%까지 1117원까지는 열어 놓으세요. 네. 1117원까지는 열어 놓으시라. 예. 물론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 상황을 보면 네, 구름대 지지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 요게 기준선입니다. 예, 기준선에 지지가 나온 모습이다. 구름대와 기준선이다. 음봉이지만. 자, 오늘 또 갭으로 떨어졌네요. 자, 갭, 갭.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 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네. 그래서, 자, 좀더 내려와서 멈추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또 턴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 네. 그래서 뭐, 달러 인덱스나 유로, 이런 상황들도 영향을 미치니까 잘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죠, 아직까지. 네, 조금 버틸 여력이 남아 있다. 잘좀 보시고.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 올라간 거죠. 예, 네, 잘 파악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네, 거래 전체 거래소, 네, 거래소는 네, 개인과 기관 둘이 치고받고 했네요. 예. 그다음에 선물은 외국인들이 좀 땡겼죠. 예. 현물은 별로. 자, 코스닥만 조금 샀고. 자, 그다음에 투자 종합을 보시면 예. 금융 투자 애들이죠. 예, 뻔하죠. 예. 얘네들이 또 컴퓨터 갖고 또 장난치는 겁니다. 네. 뭔가 또 해먹을 게 있으니까.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마십시오, 얘네들. 네. 자, 투자 추이를 보시면 코스피 지금 네 9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조금 샀어요. 외국인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면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면 큰일 나죠. 올라가는 겁니다. 예, 저는 큰일 납니다. 예, 자, 코스닥 네좀 싸다고 생각했는데 좀 사네요. 그죠? 네, 차익 자 비차익 조금 들어왔죠. 자, 선물 자 많이 샀죠. 이거는 어떤 패턴이 없습니다. 샀다 팔았다 계속 얘네들. 자, 콜, 자, 풋, 네. 자, 미니, 예. 큰 의미는 없다. 잘좀 보시고. 자, 투자 일자를 보시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네. 기관이 오늘 조금 많이 사는 바람에 연기금은 예, 그냥 맛배기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금융 투자 애들이 오늘 7,900억 샀는데 예, 그래서 이제 기관이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외국인 9조 8천억, 개인 9조 5천억 샀어요. 한달 동안. 네. 잘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6월달 선물 옵션 만기일 돌아오죠. 거기가 이제 분수령이 될지는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자, 증시 자금에서 융자 잔고를 잘 보시라고 그랬는데 21일자. 네. 또 마이너스 나왔죠. 예. 네, 그러면 여기 5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예, 다 합해 보면 마이너스죠. 예, 그다음에 미수금 요거 잘 보십시오. 예, 요거 미수금이 이때가 5월 18일이 상당히 많이 터졌네요. 예, 1200억, 200억, 500억. 예, 지금 계속 이거 반대매매 물량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의 구간에 와 있다. 얘도 쌍봉 쳤네요. 네. 그래서, 융자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에 따라서 코스피가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종합지수 파란 선, 융자 잔고 빨간 선. 거의 똑같죠. 예. 이 동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왜 위험하냐? 말씀을 드리지만, 얘가 23조나 돼요. 23조. 예. 이게 다 빚내서 투자한 건데, 만약에 급락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반대 매매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네, 비트 23조. 여러분 말이 23조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23조지 뭐 23조가 뉘집 뭐 개 이름입니까? 예. 네. 아닙니다. 예.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특히 23조에 해당되는 게 대형 종목에 많아요. 그래서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폭락이 시작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겁니다. 네. 500억, 1000억, 700억, 좀 살짝 또 샀다가 또 700억. 예, 잘 보십시오. 이거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네. 3% 가까이 올랐지만 오늘 외국인 기관 샀고 개인만 팔았습니다. 이건 올린 게 아니죠. 네. 차트 좀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이게. 네. 예, 5월 11일자 여기 예, 121선을 예, 붕괴하고 나서 그 밑에서 헤매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기준선 21선 겨우 해봐야 지금 전환선 올라선 겁니다.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예, 보세요. 어떠세요? 이게 죽이는 거죠. 예. 진짜 거래량이 이렇게 듬뿍듬뿍 스면서 예? 이렇게 듬뿍듬뿍 스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확연하죠. 예. 이건 죽은 겁니다, 완전히. 그다음에 후행스팬 보시면 완전히 캔들 밑에서 놀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SK 하이닉스는 끝났다니까요. 네. 잘 보시고 그리고 주봉을 잠깐 뭐 보시면 자, 20주선 전환선, 기준선 밑에 있어요. 조만간 요거 밑으로 뚫고 내려오면 이거 완전 진짜 골로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진짜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요게 지지난주 이 음봉이 너무 셌어요. 매도 물량이 엄청 컸고 주체가 누구죠? 외국인입니다. 예, 추세 계속 잡고 있고요. 하방으로. 그래서 절대로 이런 거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개인이 예, 팔았죠 오늘 또? 예. 그럼 왜 이때 안 팔고 왜 지금 파냐고. 이때 팔아야지, 팔려면. 정리를 싹 하든가. 예.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죠? 겨우 해봐야 0.25%. 얼마 올랐냐면 200원 올랐어요, 200원. 계속 두둥겨 맞죠? 누가 팔죠? 예, 외국인이 팔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 네. 지금 뭡니까? 개인만 지금 조금 더 파는 물량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반대매매 물량이 아닐까? 예. 자,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네, 지금 79,900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구름대 밑에 기준선 밑에 21선 밑에 예,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지금 캔들과 이 후행스팬이 거리가 멀어요. 예, 그죠? 옆으로도 멀고 위로도 멀고 예, 조금만 안 좋으면 내려온다. 더 중요한 거는 121선 밑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다. 예. 추세는 계속 하락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삼성전자가 살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지수 많이 못 갑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애들이 네.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다른 대형 종목을 방어함으로써 지수가 안 내려가게끔 네. 지수가 만약에 내려왔다면 많이 내려왔어야죠. 그죠? 예. 보실래요? 네. 지수는 여기 박스권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기준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거래량 안 들어왔죠? 네.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을, 지금, 요때가 언제냐면, 5월 10일경부터, 예, 계속 지금 비추세 나타내고 있는데, 예, 조만간, 요 방, 알스퀘어드가 방향 튼 거로 봐서는 조만간 예, 하락 쪽으로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금 개기고 있죠. 네.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 들어왔지만 구름대 안에서 나와 있고 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구름대 이탈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게 예.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하락 추세. 잘 보시고 앞으로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올라와도 한계가 있겠죠. 기준선 있고 구름대. 네.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자, 재밌는데요. 옵션 포지션 추정이
내가 쪽에서는 427.5까지는 마이너스, 저기, 매도. 잘 보십시오, 두 개. 예. 외국인은 그냥 매도만 쳐놨어요. 자, 하락에 배팅한 건 누구죠? 개인이죠? 그러면 외국인이 이걸 들어줄까요? 절대 안 들어줍니다. 예. 이게 매도로 바뀌거나 아니면 여기에 매수로 바뀌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본격적인 하락이다. 네. 참 재밌죠? 예. 요거 보시면 예. 기관 둘이 아주 완전히 딱 대립돼 있죠? 수량도 비슷해요. 예. 보십시오. 그죠? 예. 근데 기관은 별로. 그죠? 큰 그건 없다. 자, 잘좀 보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397.5에서 그 밑으로는 다 매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판단하시고 잘좀 보시고. 아무튼 지금 풋옵션 외가 쪽에서 뭐 개인하고 저기 외국인하고 신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예. 그 다음에 콜 쪽은 상승 쪽은 크게 없어요. 뭐가. 네. 그래서 지금 하방에 대한 어떤 지금 무슨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잘좀 보시고.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 콜 옵션에서 얘도 여기 지금 박스권이죠. 이렇게 보이시죠? 네. 자, 그래서 콜 쪽도 크게 살아나지 않고, 그죠? 자, 풋을 보시면 420 기준 가격에서 자, 풋도 크게 살아나지도 않고 변동성이 없습니다. 크게. 예. 잘좀 보시고. 자, 풋콜 레이시오 거래대금 네. 콜이 조금 앞섰죠. 많이 앞섰습니다. 자, 거래량을 보시면 네. 자, 이때는 풋이 좀 이겼네요. 그죠? 잘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코스피 200인데요. 거래량 뭐 별로 네. 겨우 지금 기본 들어올까 말까. 예. 5일선 여러분들 거래량 이동 평균선도 하나씩 넣어 두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동 평균보다 적단 얘기는 그죠?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겨우 지금 5일선 거래량 이동 평균 거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예. 자, 그만큼 시장이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네, 매수 주체들이 서로 크게 그게 없이 지금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예, 이거를 현실을 잘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기준선 밑에 그죠? 구름대 살짝 위에 네, 후행스팬 캔들 밑에 예, 얘도 거래량을 보니까 별로죠. 예, 외국인들이 좀 샀고 그래서 지금 박스 한 중단 정도에 지금 있는데 아직도 방향성이 없다. 이런 걸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치고 팔딱 뛰겠다. 예, 왜? 계속 횡보죠. 네. 잘좀 보시고. 자, 그러면 예좀 보겠습니다. 오늘 5,800가격이나 샀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만 갖고 계속 장난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21전 살짝 넘어갔고, 여기 아직 고점 못 넘었고요. 음봉 잘 보시고.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요 부분이죠. 436. 네, 요거. 네, 고점. 잘좀 보시고. 자, 거래량 많이 안 들어왔고. 예. 추세, 아직도. 예, 비추세인데. 예, 비추세입니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끝낼지는 잘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 수량은 20만 6천 계약. 현재. 예. 여기가 27만 계약이라고 그랬죠. 네, 요거 27만 계약. 네, 27만. 그래서 6만 5천 계약 정도가 지금 팔아진 상태니까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 변동성, 예, 엄청난 이그 뭐냐, 이 박스권이 어떤 이외든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돼 버리면 그때는 죽었다 복창을 해야 된다. 위로든 아래든, 네, 저는 하방론자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지금 중립 쪽에 있다, 살짝 위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자, 이두 개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네, 5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아주 피말리는 장세죠. 네, 잘좀 보시고, 자, 그럼 현재 그 포지션 추정을 보시면. 6월물, 네.
현재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이고요. 자, 이렇습니다. 네. 여기 400포인트를 기준해서 이쪽은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자, 기관을 보시겠습니다. 자, 포지션 추정이죠. 기관. 얘는 440과 420 요 사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참 희한한 포지션 갖고 있죠. 네. 얘는 매수 포지션. 자, 그다음에 개인 보시겠습니다. 선물 옵션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얘는 매수 포지션인데 예, 지금 손해 나고 있죠. 네. 얘도 보면 얘는 또 하락에 이렇게 배팅이 된 거죠.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주식하고 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17조 가까이 샀는데 합성을 해보면 꽝이죠. 네. 상승하면 425를 기준해서 상승하면 플러스, 하락하면 마이너스. 네. 자, 기관. 자, 뭐죠? 예, 상승하면 마이너스, 하락하면 플러스. 예, 거의 8조 가까이 팔았고요. 자, 외국인. 자, 8조 5천억 3월 11일부터. 자, 외국인들 보시겠습니다. 자, 425부터 자, 지수가 내려가면 플러스, 지수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자, 지수를 하락시키는 게 좋을까요? 지수를 상승시키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지수를 하락시키는 게 좋죠.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럼 요런 그림. 자, 여기와 자,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예. 요 그림이 뭐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런 그림이네요. 그죠? 요런 그림. 유사한 모습이 있을까요? 네. 아, 이런 모습도 유사하네요. 그죠? 아, 이거는 이제 아니고. 예, 여기 보시면 자, 볼까요? 네. 없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고, 자, 이 모습하고 유사하네요. 아까 이 모습. 이 모습. 네, 그죠? 몇 프로 횡보하고, 자, 횡보하고 올라가고, 그죠? 자, 지수가 강력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며, 지수의 하락에 비례해 이익이 증가합니다. 또한, 지수의 상승에 따른 손실 제한을 해놓은 상태. 예. 뭐, 그건 아니네요. 그죠? 예. 지수가 상승을 하면, 완만하게 내려가긴 하는데, 아무튼 비슷한 그림으로 이렇게 작동이 된다는 거. 예. 딱히 꼬집어서 뭐, 요거다는 안 나오는데, 요거랑은 좀 비슷하네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런 그, 현재 포지션, 기관과 외국인 포지션을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포지션, 네, 그죠? 이걸 읽고 나서 이렇게 딱 보면, 아,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앞으로 올릴 생각이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없구나. 예,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걸 어떻게 한다?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면 알아요. 네. 지금 외국인도 이렇잖아요. 그죠? 425에서, 네,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데 지수를 상승시킬 일은 없잖아요. 네. 이거 매일매일 변하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신증권에 요런 기능이 있어요. 다른 제가 차트는 안 봐갖고 잘 모르겠고, 삼성에도 포지션 분석은 있지만, 요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게 9841입니다. 여기 번호가. 그래서 요거 찍어서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습관적으로.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은 뭐를 지수를 상승시킬 마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외국 시장, 미국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기타 여러 나라 그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지금 계속 박스가 이어지는 겁니다. 지루하죠? 지금 주요 종목들은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지금 무너지고 있고 지수는 계속 옆으로 기고 있고 어디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죠? 이러면 골로 가는 겁니다. 진짜 조심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 후원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 네. 요거 체크리스트 잘 체크하시고. 제 채널은 공부 채널이고요. 투자는 각자 판단에 따라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예. 제 영상은 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네. 팩트는 수용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권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